아, 오늘은 이제 그거 만드는 선풍소조처럼 어항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할 거예요. 우선 어항에 먼저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어항이 있으면 어항 밑쪽에 이제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 여기다 관을 하나 박아주는 거예요. 관을 동그란 관을 박아주고 그러면 물이 이관 위에까지 차면 이 관을 넘어가면 이 관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이제 물이 밖으로 배출되겠죠? 그러면 밑에다가 이제 그 모터나 그죠? 여과제나 모터나 그런 걸 이제 여과망이나 그런 걸 넣어서 이 물, 내려온 물이 그 선풍소조 그렇죠? 자작 만든 선풍소조를 통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모터를 놓으면 되겠죠? 모터를 통해서 이제 호스를 여기다 걸어 놓으면 다시 순환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쉬운 방법이죠. 가장 이제 선풍소조 만들기 쉬운 방법.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래서 다이가 이렇게 있으면 다이가 있으면 이제 위에 어항이 있고 밑에 이제 나무 다이나 그런 거 이제 그 철제 다이가 있으면 이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이 사이즈는 50mm라고 하죠. 50mm, 50파이라고 하는데 50A짜리라고 하면 돼요. 50A짜리로 하면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꽂아놓고 이제 밑에를 물이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물이 내려와서 처음에 스펀지, 여과 스펀지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돌 있죠? 제 홈페이지 여과제 그거 설명한 데 있죠? 그 돌들 통해서 하고 그 박테리아 하우스나 뭐박 여과제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그 수중 모터를 통해서 이제 호스를 통해서 올라가고 되는 거고 보통 이거는 이자왕 기준 40 30와트 30와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30와트 40와트 정도면 웬만한 이제 물고기는 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 거고 이제 물이 세다 약하다는 그 SSR이라고 했어요. SSR, SSD, SSD는 하드디스크 관련이죠. SSR, SCR, SCR이나 SSR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로 속도를 맞춰줄 수 있어요. 모터 속도 맞추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보통 형광등 같은 걸 맞추는 기기를 여기다 연결하면 그 기계 고장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모터를 맞추는 SCR 장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싼데 그 콘덴서가 커야죠. 그 콘덴서가 큰 장치를 직접 만들던가 그래서 SCR 장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복잡한데 그냥 와트 숫자를 쓰면 편해요. 30와트 정도 되면 막히진 않으니까. 20와트는 이제 박테리아가 세게 박테리아를 주면 막혀버릴 수 있거든요. 이 관이 잘그 위에 올라가는 관 있죠? 그게 잘 막혀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박테리아를 많이 안 넣으면 이제 상관없는데 이제 박테리아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서 이제 그렇고 대충 이제 이건 설명했네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구멍을 언제 뚫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장치를 하고 밑에 이제 관을 연결해서 밑에까지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50ml짜리를 왜 쓰는 거냐면 막히질 않아요. 40ml 저도 이제 이게 40ml면 돼요. 50ml 관인데 해다 보면 이제 50ml라고도 안에는 40ml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ml, 50ml 관을 하면 이제 물이 이제 넘치거나 뭐 부유물이 끼거나 그런데 여기가 안 막혀요. 그렇게 해야지. 더 작은 거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관인데, 그렇죠. 이자왕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밑에다가 이제 초크 밸브를 여기다 그쵸? 달고 이거 그 탱크 위딩이라고 했죠? 탱크 위딩 그걸 여기다 연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탱크 위딩을 여기다 연결한 거죠. 탱크 위딩을 연결해서 이제 밑을 이제 연결해서 빼면 돼요. 그래서 장치는 그냥 관이나 탱크 위딩만 있으면 끝이에요. 별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다 이제 호스 그 밸브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물뺄때 질산 뺄때 좋죠. 여기 구멍에서 이제 드릴은 이게 관이 구멍 뚫을 때는 50ml짜리를 뚫어야 되니까 63ml 정도를 써야 될 거예요. 63ml. 그 물어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탱크 위딩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제 고무판이 있어요. 물이 빠지지 않게 그 고무판 있는데 그 고무판 사이즈 말고 이 톱니 예,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50ml짜리라면 이 톱니 사이즈는 63, 62 정도 돼요. 그러니까 63 정도 돼야겠죠? 구멍 사이즈. 이 드릴 구멍 사이즈죠. 드릴 구멍 뚫을 거. 드릴 구멍 뚫은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멍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리 드릴 말고 유리인데 그 도자기 뚫는 그게 있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 앞에가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그게 있는데 도자기 뚫는 그 비트로 뚫으셔야 돼요. 그 이름이 까먹었는데 잠시. 아, 생각났다. 융합 어쩌고저쩌고 비트예요. 그래서 그 비트로 뚫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잘안 된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그 플라스틱이나 둥근 판 같은 걸 놓고 그쵸? 여기다 물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렇게 갈아서 뚫으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잘안 돼서 많이 깨먹는데요. 그리고 강화유리는 안 돼요. 이것 중에 이제 어항 중에 고급 어항 중에 강화유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강화유리는 아무리 이제 음흉 합착 드릴 그걸로 뚫어도 유리가 그냥 깨져버려요. 그냥 일반 드릴 유리 비트로 뚫어도 깨지는데 그걸로 더 고급을 해도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유리는 절대로 안 되고 일반 유리 5T나 6T 이 정도 되죠. 그 유리 사이즈가 그런 걸 이제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뚫으시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비싸요. 200만 원이 넘어가요. 50만 원에서 최고 싼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건데 이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썬푸스조 이제 고급 기술 이제 아이디어 이제 알려드린 거고, 이거 이제 물 빼는 거는 다른 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죠. 제 아이디어인데 다른 분이 벌써 하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다른 분이 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 대충 이제 이렇게 해서 썬푸스조 밑으로 내리면 되고, 또 다른 어항을 이제 지그재그로 이걸 이제 이쪽으로 돌리면 되죠. 이쪽에 있는 어항을 이렇게 두면, 밑에 물이 떨어지고 이 어항에 떨어진 물이
또 여기 떨어졌다가 또 이제 차면 여기서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관이 이쪽에 이제 자리하게 되니까 물이 떨어지면 그 다음 어항은 이렇게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막 대충 설명하는데 큰일이죠. 어항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관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차면 물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관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물이 여기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철름철름 하면 여기 관이 있으면 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바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안 새고, 그다음 이제 이 관을 통해서 밑에 내려오면 여기 썸프수조 이렇게 넣으면 벌써 두 개의 어항을 하나의 썸프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맨 위에만 물을 넣어주면 여기 타고 내려온 물이 이쪽으로 와서 순환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 썸프수조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빨대처럼 꽂아서 하는 방법이랑 또 다른 방법, 이거는 진짜 공개 안된 방법인데 뭐냐면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바닥에다 구멍을 뚫었잖아요. 이번에는 옆에다가 그 유리 옆면에다가 최하단에 한 5cm 정도 올려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고, 여기 탱크 휘딩이라고 했죠? 호스랑 그 관이랑 이제 유리랑 연결해 주는 장치 막아주고 물을, 그리고 여기 관을 넣어주고 엘보 L이죠? L자 엘보 달아주고 여기다가 50mm짜리 여기 관은 40mm 관이고, 그렇죠? 40mm이고 이거는 이제 위에는 50mm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면 이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철름철름 하다가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겠죠? 이거는 옆에를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밑에가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다리를 구멍을 뚫을 수 없잖아요. 그럼 옆으로 통해서 물이 나가니까 다리를 이제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 대신 이제 뚫을 때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뚫어야 되는데 잘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깨지고 이제 뚫기가 어려운 게 문제인데, 아무튼 여기 63mm, 63mm는 63cm죠. 6.3cm죠. 그래서 구멍을 그 융합 비트, 유리 융합 비트로 이제 구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라스틱을 대고 여기다 물을 넣고 이제 위에다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구멍을 뚫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으면 되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썸프 수조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고 이제 물이 기존 어항들은 썸프 수조들은 단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공개해드린 썸프 수조랑 기존 썸프 수조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면, 기존 썸프 수조는 여기다가 위에다가 구멍을 뚫잖아요. 위에다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낙하 방식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제 거는 가운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옆으로 구멍을 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이제 조금 그렇죠. 완벽하지 않는 디자인이죠. 왜냐면 다른
만약에 어항이 이렇게 있다면, 다른 어항 옆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그쵸? 좀 디자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예쁘게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쵸? 옆에다 이제 또 놔야 되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제 거는 이제 박아서 한 번에 심플하게 관을 가운데다 박아놓고, 아니면 정중앙에다 박아도 되고, 그쵸? 정중앙에 파이프를 박아도 되고, 원하는 자리에다 파이프를 박아서, 아니면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에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보기가, 꼴 보기가 싫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프를 두 개를 박을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그쵸? 처음부터 유리를 제작할 때부터 구멍을 테이블 다이 밑에다가 세 개나 두 개를 뚫을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엘보가 아니라 유리관을 투명으로 가가 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물이 찰름찰름 차면 여기 들어오고, 그쵸? 이렇게 예쁘게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유리가 잘 깨져요. 아무리 잘 붙인다고 접합을 한다고 해도 이 유리가 깨지고 여기에 물이 새기도 하고 이게 공간적으로 굉장히 움직일 때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항이 들기도 편하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이디어죠. 제 아이디어예요. 특허 아이디어. 그쵸? 그제 특허예요. 전매. 아이디어 제가 많아요. 이런 거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팔을 뽑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봤어요. 제 아이디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저는 수족관 한동안은 안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찍어놓는 거죠. 미리 찍어놓는 거고, 참고해서 만드신 분들은 꼭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여기 보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딴 사람 채널에도 제 유튜브가 원본입니다. 제 이름을 동우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조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퍼가면서 이제 그걸 안 남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죠. 제가 아이디어를 열심히 냈는데 딴 사람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잘 돼야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저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기침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이제 물고기들이 노는 거죠. 기존 선풍 수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로 이렇게 물이 이제 철룸철룸해서 오버플로라고 하죠. 그것도 있는데 오버플로는 이제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걸 제가 직접 이제 구멍 뚫는 거 말고 직접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했잖아요. 수중모터 넣어서 이제 물을 빼서 다시 넣는 걸로 했잖아요. 상면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해보다 보니까 아 이거를 이제 엎어서 반대로 하면 물고기가 여기 살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이디어 내게 됐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